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주부터 볼까요? 상승 탄력을 잃긴 했는데 장중 신고가 그래도 기록한 KB금융입니다. 지금은 2% 이상으로 낙폭을 좀 키워놨네요. 그동안 뭐 많이 올랐으니 뭐 자연스러운 조정 아니겠는가 이런 말도 붙일 수 있겠네요. 어쨌건 탄탄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는 이 KB금융이고 그리고 배당 성향에 대한 긍정적인 뷰들도 상당히 많고 48,850원대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앞으로가 궁금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또 차익 물량이 쏟아져 나올까요? 일단 신고가 영역에 있는 KB금융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LG유 플러스와 CJ헬로는 방송마다 점검을 해봤겠죠? 나란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유 플러스가 CJ헬로를 품에 안았습니다. 참 오랫동안 끌고 왔던 이슈였는데요. 이제 최종 인허가 절차가 통과됐고요. 최대 변수였던 알뜰포는 정부가 너네 알뜰포 시장 더 키워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셈이어서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들도 있었고요. 보통 M&A 이슈에서는 늘 승자의 저주라는 타이틀이 붙기 마련인데 오늘은 어찌된 것이 양쪽 다 올라가네요. CJ헬로는 피인수업체 5% 이상의 상승 기록이 되고 있고 LG유 플러스 CJ헬로를 인수한 이 업체도 2%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반도체 소재주들 몇몇 볼게요. 오늘 한국과 일본 간의 국장급 수출 규제 그 논의가 있었다고 하죠. 곧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나 하는 기대도 불러올 수 있었던 그런 이슈였고요. 일본에서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그 불허를 냈을 때 소재의 국산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국내의 관련 소재 업체들 굉장히 주가 좋았었잖아요. 이렇게 한국과 일본 사이의 대화가 잘 이루어져서 이전처럼 일본이 소재를 편히 가져다 쓸 수 있게 해준다면 오히려 이들이 타겟을 받을 거다, 타격을 받을 거다 뭐 이런 시각도 있긴 했는데 그동안 좀 많이 밀렸기 때문일까요? 오늘은 강하게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소재 몇몇 주들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SFA 반도체는 진짜 강하네요. 10% 이상의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주들은 올라서지 못하죠. 오히려 하락세를 키우는 종목들도 많이 보이고요. 오늘 뉴스 중에 이런 뉴스 있었잖아요. 보험료 올린다는 뉴스. 실손보험은 20% 안팎으로 내년에 인상할 거고 자동차 보험료도 여전히 또 올릴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통 요금 인상 소식이 있을 때는 해당 업체들 뭐 주가가 탄력적으로 진행되고 나는데요. 오늘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건 다 선반영된 거고 여전히 정부의 보험사들로 향한 규제 리스크는 여전하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DB손해보험 그래도 장 초반에는 강했던 기억이었는데요. 지금은 4% 가까이 밀려난 채 진행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대응 전략을 좀 챙겨보겠습니다. 지지부진하긴 했는데 그래도 장 후장 들어서면서 상승폭을 좀 키워요. 신고가 기록을 해버립니다. 기관 쪽 중심의 순매수가 연일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8만 원대 강하게 뚫어내고 9만 원 선 임박하고 있잖아요. 작년 여름 이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9만 원대 구간입니다. SK하이닉스 더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G 통신 장비주들도 볼게요. 이렇다 할 새로운 뉴스가 접해진 건 아니었는데 오늘 에이스테크나 서진시스템이나 RF텍 등등에서 상승폭을 좀 키우는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수급도 개선이 되는 모습이고요. 반등폭이 좀 강한 종목들이 몇몇 보여서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5G 관련주요. 효성 ITX 보겠습니다. 꾸준한 연기금 관심 속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또 하나의 종목입니다. 그 효성 그룹 내에 IT 솔루션 담당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 회사에 무슨 일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전략 생기겠습니다. 네, 월요일은 유한대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하이닉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냥 오늘 시장도 좀 지지부진하고 네,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그냥 뭐 강보합선 조금 올라서는데 뭐 네. 그치는 것 같아서요. 뭐 큰 의미가 있나 했는데 상승폭을 좀 5장 들어서 조금 키웁니다. 네, 네. 추가적인 상승도 내다봐도 되는 건지 이 상황이 좋아지니까 막 업황 좋아진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요즘이잖아요. 네, 네. 업황이 단기적으로 좋아질 일은 사실은 없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뭐 시간과의 좀 싸움이기는 한데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갭으로 떠서 움직인 적이 과연 그 과거 됐다. 10년 동안 얼마 됐어? 거의 네. 없었던 네. 것 같아요. 오늘 뭐 삼성전자 주춤하고 뭐 하이닉스도 너무 낙폭을 그
키우거나 뭐 상승을 했다라기보다는 그 500원 정도 상승한 걸로 좀 끝마쳐서 본다면 약간 보합, 강보합세를 좀 마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최근에 SK하이닉스를 좀 보자면은 갭을 띄워가지고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한다면은 이 갭에 대한 그 지지선들이 조금은 견고하게 좀 지쳐져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봐서는 1차적인 무역 합의는 사실적으로 뭐 해결은 됐지만 지금 미국은 더 빠르게 2차 합의를 하자고 하고 중국은 좀 지켜보면서 하자라고 좀 봤을 경우에는 반도체 주식이 미중 간의 그런 갈등의 최대 수혜자라고 한다면은 SK 하이닉스도 그 속도에 맞춰서 움직일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빠르게 좀 잡기보다는 오늘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외에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을 좀 본다면은 비메모리 반도체, 네. 그 다음에 소재주들이 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뭐 장비 업체들은 사실은 뭐 지금도 그렇게 뭐 신고가를 펼치는 종목들은 많지는 않은데 네. 소재나 비메모리 업체들 중에서는 신고가 랠리를 좀 펼쳐주고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SK하이닉스가 비메모리를 하냐? 하긴 하지만 메모리가 좀 주력이기 때문에 주력이죠. 네.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도 비메모리를 더욱더 키우겠다라고 좀 하고 있고요. 계획인 거죠. 미국은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식과 사상 최고가인데 비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그 사상 최고가랑 그다음 마이크론의 그런 주가의 탄력성이 좀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합쳐져서 좀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SK 하이닉스의 추가적인 빠른 상승은 사실 국내의 장비주들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고요. 오늘의 그런 소재주나 비메모리 그 반도체들의 그런 상승세들은 그 안에서의 좀 섹터 로테이션으로 좀 봐야 되는데 사실은 소재주들이 좀 올라갔다라는 거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소재주들은 그 반도체 그 숫자 판매량이 많이 증가돼야지만 이제 소재의 판매량이 많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걸로 봐서는 분위기는 좋아졌다. 분위기는 좋아졌는데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를 빠르게 살 필요는 없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네. 바꿔서 네네. 오늘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네네.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이요. 몇몇 종목도 중심으로 상승폭이 제법 강해요. 네네. 이런 종목들은 어때요? 앞으로도 계속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에요? 그렇죠.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인데 저희가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미중 간에 무역하기 전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주가가 올랐던 종목들이 폴더블, 그다음에 그 부품주, 네. 그 휴대폰 네. 카메라 모듈 관련된 부품주,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주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반도체주들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비주, 비메모리, 소재주 이렇게 세 개의 섹터 내에서 로테이션으로 저희가 봐야 되지 지금 뭐 하나에 갖고서 뭐 주구장창 빨리빨리 올라간다 네, 그렇게 네. 보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 좀 전에 IT 부품주, 그다음에 그 카메라 모듈주, 갤럭시 폴더 관련된 주,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 움직였던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같이 네. 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다란 IT라는 네. 큰 바운더리 안에서 키 맞추기 장세가 소위 좀 펼쳐지고 있다라는 그쵸. 시각이신 건데요. 그럼 오늘의 주제였던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그렇게 후하게 주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가격에서 빠르게 살 필요는 없기 때문에 글쎄요.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괜찮은 네. 쪽 없는지 또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하이닉스는 패스. 네. 5G 통신 장비주 쪽으로 눈 돌려볼게요. 몇몇 종목들 중심으로 많이 또 급하게 떨어졌던 종목들 많아요. 그런데 오늘 또 강하게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몇몇 보여서 또 이게 시그널인가? 라는 생각을 가진 투자자분들도 많으셔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시그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네. 뭐 예전처럼의 영광을 찾기보다는 장분위 기기가 좋아진 상황에서 지금은 지수가 빠르게 올라가기보다는 종목들에 대한 그 바텀업들에서 그 반등 모멘텀을 지금 찾으려고 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좀 많기 때문에 5G 종목들에서도 다 그렇게 급하게 올라갈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좀 눌려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좀 올라갈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앵커분께서 좀 말씀하셨다시피 서진 시스템, 에이스테크가 가장 이제 눈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띄고 있고요. 그쵸. 그 중에서 뭐 서진 시스템은 사실은 뭐 5G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갤럭시 폴드랑도 부품하고도 연결돼 있고 네, 휴대폰 뭐 케이스 여러 가지 뭐 IT 부품과 삼성전자랑 밀접하게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5G 부품 중에서 이제 뭐 편안하게 살 만한 종목이 무엇이냐라고 좀 봤을 때는 저는 에이스테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왜요? 최근에 에이스테크의 네. 그 기사나 나온 그런 내용들을 좀 보면은 이제는 에릭슨의 그런 그 공식 벤더로서의 지혜 역할을 확실히 공고히 한다라는 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에이스테크는 그동안의 5G 부품 중에서 조금은 상당히 좀 소외를 좀 받았습니다. 작년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올라왔다가 지금 그거 아이고. 다 거의 반납한 거잖아요. 그렇죠.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올라간 거 없이 그대로 좀 반납을 했거든요. 그 올라갔던 그런 지지라인을 좀 딛고서 다시 한번 좀 나타났는데 이 가격대에서 긍정적인 그런 안테나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에릭슨에 대한 그런 벤더의 MS가 증가되고 있고 베트남으로 공장을 좀 이전함으로써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5G 안테나를 된다 했지만 이게 그 가시성은 2020년에 확실히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눈여겨보도록 네. 합니다. 에이스테크. 그리고 통신장비주는 좋아요. 투자액은 찍을게요. 시간이 얼마나 안 남았는데 네. 저희가 마지막 종목이 바로 내장 탑픽입니다. 네. 효성 ITX를 선정해 오신 이유, 왜 좋은지 설명 부탁드려요. 효성 하려면 효성 화학 관련돼가지고 뭐 제조업도 상당히 많아요. 화학업체 상당히 많은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그런 그룹사 매출, 그 스마트 팩토리, AI, 뭐 데이터 솔루션 관련돼가지고 공장 자동화 솔루션에 대한 그 실적들이 내년에 큰 폭으로 좀 증가가 됩니다. 지금 한번 주가를 보시면은 최근 신고가입니다. 역사적 신고가는 아닌데 올해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어서 위에 매물대들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달리는 말레 오라탈 종목이다. 네, 이렇게 급하게 올라간 네. 종목인데 이제 그래도 한번 타보자라는 네. 시각이신 거고 신고가 종목은 목표가 잡기도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보면 될까요? 기존의 목표가라고 한다면 전고점 2만 원 부근이 그 사상 최고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는 2만 원을 보면서 한번 달리는 말에 올라타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오늘 과감한 결정을 내려주십니다. 효성 ITX를 내일장 탑픽으로 올려두고요. 신고가 종목 우리 따라 붙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2만 원대까지 한번 올려다보는 전략으로 이 종목 바라보겠습니다. 좋은 수익 나기 한번 기대해볼게요.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16일 월요일 국내 증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지난주부터 코스닥은 지난주 워낙 좀 열심히 상승 랠리를 펼쳐왔기 때문에 오늘 양시장이 한 템포 쉬어가는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또 중국 증시, 뭐 일본 증시 같은 아시아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미중 무역협상의 긍정적인 뉴스로 좀 급등 마감했던 나라가 많았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도 역시 좀 보합권의 등락을 이어가는 하루였는데요. 마감가부터 국내 증시 자세하게 점검해보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0.1%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바닥에서 거래 마칩니다. 결국 코스피 시장이 7거래 만에 반락이 되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다행인 건 그래도 하단에 계속 지지가 되면서 좀 낙폭이 크지 않은 채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은 2168.15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오늘까지 4거래를 연속해서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하지만 하락폭, 상승폭이 모두 크지 않은 점, 보합권에서 이어진다는 점을 좀 특징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644.44포인트의 코스닥 시장이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아, 원달러 환율이 후장 들어서 조금 상승으로 방향 잡으면서 거래 마쳤네요. 오늘 뭐 장 초반에는 그래도 3거래를 연속해서 좀 하락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시금 또 원달러 환율 올라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1171원 90전까지 올라오면서 거래 마쳤고요. 아시아 증시 분위기 보겠습니다. 오늘 중국 지수가 오전에 중국의 경제지표가 3개 정도 발표가 됐는데요. 경제지표가 대부분 다 잘 나왔습니다. 뭐 예상치를 상회하거나 컨센에 부합하는 성적을 발표를 했고요. 중국 주시도 오후장 들어서 탄력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0.36%까지 오전장의 하락분에 모두 만회를 하고 상승으로 방향 틀었습니다. 2978선까지 올라와주는 모습이고요. 일본 증시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2% 넘게 급등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부담감을 느끼는 모습이고요. 차익 실현 매물 강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약보합권에서 23,952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항셍지수도 약보합권 지나가네요. 27,589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마감 분위기 한번 자세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T 투톱이 나란하게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자가 후장 들어서 보합권까지 살짝 내려오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신고가가 54,900원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55,000원 선까지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까지 8거래를 연속 상승 마감까지는 성공을 하지 못한 모습이지만 보합권 내 등락을 이어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0.8% 탄력이 유지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89,400원까지 신고가 랠리를 다시 한번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윗꼬리를 살짝 달면서 거래 마칩니다. 88,600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네이버가 지난 거래일 좀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강하게 슈팅이 나옵니다. 오늘은 2.3% 가까이 상승하면서 179,500원까지 올라와주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증권사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나란하게 이번 연도에 최대 매출을 경신을 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네이버, 카카오 모두 조 단위로 앞자리가 바뀔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네이버는 기관들이 강하게 이끌어주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2%대 강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 그리고 셀트리온은 방향성이 조금 아래로 잡히면서 거래 마쳤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오늘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팔아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은 1.1% 하락하면서 17만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 조금 부진한 게 바로 자동차 관련주인데요. 현대차가 1.6% 하락하면서 이제 12만 원 선까지 좀 무너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차 최근 들어서 좀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11만 9천 원 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그래도 신고가 부근에서는 계속 유지가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26만 500원 선의 종가 형성했고요. 신한지주가 지난 거래 좋은 모습 보였는데 오늘 차익 실현 매물 강하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7%까지 뭐 급락권에서 거래 마쳤네요. 44,400원까지 내려오면서 거래 마쳤고요. 포스코는 약보합권에서 24만 2,500원 선에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이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보시다시피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외국인들이 강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1.4% 하락하면서 48,000원 선에 거래 마무리 지었고요. HLB가 최근 들어서 뭐 강한 시세, 뭐 강한 등락이 나오진 않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강보합권 정도 유지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CJENM이 뭐 앞서 들으셨다시피 CJ헬로의 인수 소식이 있으면서 뭐 동반에서 좀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네요. 오늘 1% 가까운 상승 주면서 155,4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펄어비스와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부진한 모습이고요. 나란히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5G 통신 장비주들 계속 들으셨다시피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KMW 결국 상승폭은 좀 반납하면서 보합권까지 내려오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좋은 모습 보였고요. 헬릭스비스는 0.7% 정도 낙폭 기록하면서 81,1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은 뭐 그렇게 등락이 뭐 큰 종목들이 많이 있진 않았는데 그래도 좀 그룹핑이 가능한 섹터를 체크해 보자면 뭐 앞서 보셨던 반도체 소재 관리주들 그리고 뭐 5G 통신 장비주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시세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소재 장비주들 보시죠.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매기가 좀 강력하게 쏠린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이 최근 계속해서 매수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DB 하이텍 그리고 SFA 반도체 두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나란하게 경신해준 모습이고요. SFA 반도체 기세가 정말 좋습니다. 오늘 13%까지 급등 양상 보입니다. 4,040원까지 올라와주면서 종가 형성하고요. DB 하이텍 우선주까지 좋은 모습 보입니다. 오늘 DB 하이텍도 역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경신해주는 모습. 23,300원까지 올라와주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뭐 테스 그리고 원익 IPS도 나란하게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주는 모습이고요. 오늘 테스는 시세가 좀 유지되면서 거래 마쳤네요. 1.5% 가까운 상승이고요. 24,150원까지 시세 유지되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5G 통신 장비주들 역시 마지막으로 시세만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진 시스템이 대장 역할을 해주고요. 거의 5% 가까운 급등이 나오면서 28,050원까지 시세 유지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 KMW는 최근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지는 않는 모습이고요. 5만 원 선은 그래도 조금 하단이 지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5만 700원에 종가를 형성했고요. 뭐 오이솔루션 같은 종목들 4% 가까운 급등 주면서 5만 3,50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의 수급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결국 2천억 원 가까이 팔아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3거래 만에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거래 마쳤고요. 기관은 5거래의 순매수 행진 이어갑니다. 오늘 물량 대부분 금융투자에서 나왔습니다. 기관 4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개인도 외국인과 동반해서 2천억 원 넘게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가보겠습니다. 외국인들 오늘 수급이 그렇게 뚜렷하게 잡히지 않는 모습이고요. 기관도 수급이 좀 유연한 모습입니다. 오늘 기관은 60억 원 팔자세 외국인과 개인 동반해서 코스닥 시장을 사들이면서 방어하는 모습 자세하게 점검해드렸습니다. 마감 상황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